주말 등장. 비밀번호 같은 이 숫자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의 암흑기를 상징하는 숫자였단 말이야. 그러던 하나가 2024년도 시즌이 개막하자 미친 듯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영상을 제작하는 4월 2일 현재 무려 7승 1패라는 엄청난 성적으로 리그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어. 이전에 하나가 리그 단독 선두를 달렸던 게 2007년 6월 2일이 마지막이었으니 무려 6146일 만에 단독 선두지. 갑자기 하나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선수들도 팬들도 다 고산병 와서 머리가 어지러질할 것 같은데, 하나가 갑자기 이런 미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건 바로 야구에 꽂힌 투수가 대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 특히 이번 시즌은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도 있는 만큼 무려 하나가 선발 야구를 하고 있어. 물론 옛날엔 류 페페페페였던 기록이 지금은 류 승승승승승으로 바뀌어. 아무튼 그리고 지금 하나에는 과거 김태균 같은 간판 4번 타자는 없지만 준수한 타자들이 공을 뻥뻥 쳐주며 투수를 돕고 있어. 이러니 하나가 하위권이었던 이유는 순위가 가나다 순위라 그렇다고 열심히 쉴드를 치던 팬들이 야수는 수비를 하고 타자는 안타를 치면서 하나가 야구를 하고 있다고 놀라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아무리 꼴등을 달려도 행복하다며 행복 라이팅하던 하나 팬들이 이젠 진짜 행복하다 못해 행복사하게 생긴 거지. 물론 앞으로의 경기 동향을 더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만큼은 이런 짤을 남발하고 다닐 수